이 단원이에요. 제안하고 실천하고. 제안하는 글이 나오나 봐요. 제안하는 글. 제안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제안하는 글을 쓰면. 그죠? 관심을 가져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또 그 문제를 관심을 갖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문제를. 맞아요? 문제를 이렇게 제안하는 글을 쓰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여러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될 테니까. 색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고요. 일단은 두 번째 보도록 하자. 제안하는 글의 특성, 특징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문제가 나오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상황이 뭔지. 그 다음에 제안을 할 거예요. 그죠? 왜 그 제안을 했는지 까닭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짜임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제안하는 글을 쓸 때는 뭐뭐 합시다.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뭐뭐 하면 어떨까요? 등의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문제 상황이 있죠. 요즘 뭐 쓰레기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놓아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까닭을 썼어요. 그렇게 하면은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짜임이 문제 상황, 제안, 까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는 일을 생각하면서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잘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쓸 거예요. 누구에게 제안하는 건지 읽는 일을 고려할 거예요. 그죠? 학생인지, 그치? 선생님들인지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제안을 쓸 때는 적절한 까닭을 써야 돼요. 또 제안과 까닭에 알맞은 표현을 쓸 거예요. 지우와 친구들의 대화에서 지우의 생각 정리하기. 제목은 놀이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그죠? 제목이 제안하는 내용이지? 그지? 맞죠? 완전히. 그죠? 문제 상황. 놀이터에 그네가 고장나서 친구들이 다칠 수 있대요. 그죠?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어떻게 써야 돼요? 자세하게 써요. 제안을 합니다. 놀이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죠? 제안하는 내용을 쓰고요. 까닭은 점검을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까닭을 써주면 돼요. 보조단 잠깐 붙었고. 제안. 제안이 뭐야? 어떤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더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좋게 되니까. 제안이 필요한 경우. 사람의 행동이 불편해서 고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 함께 결정해야 할 때. 그죠? 제안이 필요해요. 읽는 이를 고려하여 제안하는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제안하는 대상이 어른이라면 높임법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보다 어리다면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 낱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할 점, 일단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안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제안하는 글을 쓰면은 문제 해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죠? 또 제목하고 글의 내용이 어울리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잃는 일을 생각하면서 제안하는 글을 한번 써볼게요. 제안하는 글을 써보자. 쓰는 거야. 응? 제안을 선택할 때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인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저 실천할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까닭을 생각할 때는 왜그 제안을 선택했는지, 그지? 그 제안을 실천하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그런 걸잘 써야 되겠죠. 누구에게 제안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일른이에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제안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어린 사람 또는 어른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마지막에 제안하는 내용을 한번더 이야기하면은 강조가 되겠죠? 그죠? 마지막 부분에. 그래, 마지막에는 한번더 제안할 거예요. 독서하는 어린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있어요. 자, 5번부터 보도록 하죠. 학급회의에서 의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글쓰기. 학급회의에서 제안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학급회의에서 학급회의를 했네요. 어떤 주제로 학급회의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우리 반 학급회의의 주제를 정해 볼 거예요. 우리 반의 학급회의의 주제를 정할 거예요. 정한 학급회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볼 거예요. 우리 반 학급회의 주제는 뭐예요?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 방법 정하기예요. 제안. 우리 반이 앞장서서 복도에 있는 낙서를 지우자. 왜냐하면 지저분하니까, 그죠?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그죠? 낙서를 지우면 학교도 깨끗해지고, 그죠? 보람이 있으니까.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서 학급회의를 해볼 거예요. 학급회의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정리해 볼 거야. 짜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상황 쓰고, 제안 쓰고, 까닭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제안하는 글을 친구와 바꿔 읽고 의견을 들어볼 때 생각할 점. 바꿔서 읽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보는 거야. 의견을 들어볼 때. 바꿔서 읽은 다음에 의견을 들어봐요. 문제 상황이 잘 있는지, 또 해결할 수 있는 그저 적절한 제안인지, 제목하고 글의 내용이 어울리는지,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또 까닭이 제안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학급회의의 절차는 10개의 다들 패자예요. 개회, 폐회를 하고요. 국민의례를 하고요. 그죠? 이거는 형식적인 거죠, 여기까지. 마지막에는 결정한 거를 발표해요. 그 전에 발표하기 전에 표결을 하겠죠. 그죠? 표결을 하겠죠. 자,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주제를 토의하고 표결을 하는 거야. 알겠죠? 학급회의를 통해서 의견 나누기. 주제에 대한 친구들의 제안 내용과 까닭을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하고 비교할 거예요. 어떤 제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제안하는 글을 고쳐서 쓰고 발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자, 학급 누리집에 올리면 되겠죠. 학급 신문에 싣고요. 학급 게시판에 전시하면 될 거예요.